더 리포트에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NHN 한국 세부 결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성장기업 분석팀의 박재일 연구원 나와주셨어요.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NHN 한국 세부 결제도 사실 뭐 네. 저희 이번에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려서 여러 가지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기업으로 이야기 되는 것 가운데 네네.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런 이야기 하기 전에 일단은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길래 그렇게 연결이 되는지 사업 내용을 좀 볼까요? 먼저 사업 개요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동사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사업 부분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PG 사업이 주력 사업이고 두 번째는 벤 사업을 그 PG 사업과 같이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외에도 지금 신규 사업으로 2019년도부터 시작한 게 오토 서비스라고 그 페이코 모회사인 NHN 페이코와 공동으로 개발한 페이코 오더를 출시를 하여서 네. 오프라인까지 확장을 지금 하고 있는 전략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온라인에서는 지금 현재 동사가 시장 점유율 1위 22.2%로 지금 1위 업체이고 상위 그 동사 이외에 KG 이니시스하고 LG U+ 상위 3사가 그 전체 PG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과점 시장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동사가 지속적으로 지금 점유율이 1위 업체인 가운데 확대 중에 있어서 22.2%에서 올해도 점유율은 좀 더 소폭 상승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NHN 한국 세부 결제는 네. 일단 뭐 점유율도 낮지 네. 않은 상황이고 네. 온, 오프라인 모두에서 사업의 영역도 확장해가면서 이제 비중을 좀 더 넓히고 있다라는 네. 측면에서 이야기를 계략적으로 들어봤고요. 일단 뭐 저희가 주목해서 보고 있는 건 온라인 쇼핑 관련한 부분이에요. 네. 결제 관련한 부분. 이게 최근에 좀 많이 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네. 이쪽 현황은 어떤가요? 네. 그 온라인 월별 그 온라인 쇼핑 결제 네. 추이를 일단 화면에서 보시면은 네. 그 지속적으로 지금 한 15% 이상씩 YOY로 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연간으로 봤을 때도 15% 이상으로 그 월별도 15% 연간도 15% 이상의 지금 고성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도 이 시장 온라인 쇼핑 결제 같은 경우 2월까지만 해도 지금 현재 2월 그러니까 1월까지의 그 통계치가 나왔는데 1월에 12.4조 원으로 그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YOY 15.6% 성장을 하였습니다. 물론 잘 아시다시피 1월부터의 이 성장세가 그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이제 그 소비자들이 소비 패턴이 언택트 소비가 증가함에 네. 따라서 온라인 결제액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그리고 코로나가 확산 본격적으로 확산한 데였던 시기가 2월인 만큼 2월에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월별 최고액을 달성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가 향후에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최소 유지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제액은 뭐 연간으로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맞습니다. 추세인 거고 네. 현재 이 지금의 국면에 지나면서 또 네네. 특별히 조금 더 레벨업하는 네. 모습도 있고요. 네. NHN 한국사이버결제 온라인 결제 이쪽에서 최근에 조금 더 체력을 쌓아가고 있다라는 네.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외에는 주목해볼 만한 투자 포인트가 네. 없는지 앞서 이제 사업 영역이 당연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짚어볼까요? 그 투자 포인트 올해 그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네. 있는데 첫 번째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금 앞서 말씀드린 그 코로나19에 따른 그 언택트 소비 증가로 인해서 네. 결제액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두 번째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동사가 그 해외 가맹점을 공격적으로 확대 중에 있습니다. 해외 가맹점. 네. 예, 작년 그 8월 같은 경우에도 애플 앱스토어의 그 단독 마스터 PG사로 그 선정이 되면서 지금 현재 애플 앱스토어 결제 서비스 관련한 그 서비스를 지금 제공 중에 있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부터 이게 매출이 잡혔는데 올해부터는 애플량 매출이 온기 반영됨에 따라서 해외 쪽도 크게 성장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도 애플과 같은 그 글로벌 업체 한두 곳과 추가적으로 그 계약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속적인 그 해외 가맹점 확대에 따른 해외 결제액 증가로 인해서 그 동사는 그 올해도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마지막 포인트는 그 동사가 지금 신규 저 앞서 말씀드린 그 작년 2019년도에 시작한 오토 서비스가 동사가 그 기존에는 PG와 벤을 온라인 위주로만 했는데 이제 오프라인까지 좀 확장 전략을 가지고 이 서비스를 출시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 오토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 QR코드를 이용해서 그 소비자들이 이제 QR코드를 인식하면은 QR코드에서 주문부터 결제까지 다 되는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네. 이게 그 가맹점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아낄 수 있고 그 부대 비용을 좀 절약할 수 있어서 가맹점한테 그 이점이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테이블에 앉아서 그 주문부터 결제까지 한꺼번에 원스톱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편리성이 있어서 이러한 서비스들을 지금 현재 프랜차이즈들이 좀 적용을 확대하는 추세에 있고 이에 따라서 그 동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 시작하는 단계여서 매출이 본격적으로 네. 발생을 안 했습니다. 근데 올해도 물론 시작 초기 단계여서 매출이 엄청 폭발적으로 성장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작년 대비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추정했을 때는 YOY 대비해서 한 250% 정도 성장한 42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좀 오토 쪽에서 예 맞습니다. 예, 신규 쪽에서 그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네. 이쪽에서의 성장세도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비대면 소비가 확산되면서 이제 온라인 결제의 네. 건수 그리고 그 결제 앱 자체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네. 대해서 해외 쪽에서의 가맹점도 확대되고 있는 네, 상태 맞습니다. 이제 또 새롭게 시작한 O2O 쪽에서도 본격적으로 올해는 매출이 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다. 이게 이제 NHN 한국사이버결제에 정리하자면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런 것들이 다 버무려진 실적 추이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 또 현재 주가의 흐름에 대해서는 어떤 네네. 판단을 하시는지 마지막으로 좀 들어보죠. 그 올해 실적 같은 경우에는 그 개인적으로 추정을 했을 때 매출액 5,520억 원 YOY 17.5% 성장, 영업이익 392억 원 YOY 22.1%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이러한 성장 배경에는 앞서 그 정리해 주신 네. 세 가지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동사가 그 타 온라인 그러니까 PG사들도 지금 올해 그 언택트 소비 증가에 따라 다들 성장을 할 텐데 동사의 좀 차별점이라고 좀 보실 수 있는 점은 동사는 그 수익성도 지금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내 가맹점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해외 가맹점에 비해서 저렴한 편인데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비싼 해외 가맹점 비중이 지금 동사가 가장 높고 가장 공격적으로 3사 중에는 그 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가맹점 비중이 높은 그 동사가 약간 수익성 측면에서는 타 업체들보다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그 O2O 서비스 또한 동사가 가장 또 공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신사업과 해외 가맹점 확대에 따른 모멘텀이 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신규 서비스 확대에 따른 비용의 발생은 어느 정도 네. 사실 염두에 두기는 해야겠습니다만 네,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이 피지사들의 네. 파이가 좀 그 덩치가 좀 커지는 올해가 네.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온라인 결제가 늘어나면서 그 안에서도 해외 비중이 여타 업체들에 비해서 네. 좀 높기 때문에 그쪽의 수익이 조금 더 높다는 측면에서는 네, 이익단에서 조금 더 매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주신 것 같네요. 오늘 NHN 한국 사이버 결제에 대해서 이야기 간단하게 들어봤습니다. 성장기업 분석팀의 박재일 연구원 함께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